안녕하세요. 현재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동강대학교 4학년 이정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광주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1년차 간호사 이진성입니다. 아, 그냥 친구들 이제 맨날 걱정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서 야, 나 요새 기침, 콧물, 막 가래 막 들끓는 것 같은데 나 코로나 아니야? 어떡하지? 하면서 아, 근데 음성이긴 했어. 근데 코로나 아니야? 이러더라고요. 자가검사 키트 있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니? 코로나 환자인데 치료되냐고, 진료 되시냐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죠. 저는 예전에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파? 얼마나 아파?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요새는 왜 아파? 언제부터 아팠어? 이런 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. 주사를 많이 놓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만날 때 혈관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. 이 사람이 혈관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첫째는 취업이 잘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컸고요. 그 다음으로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저한테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누나가 간호사인데 이제 간호사 추천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취직이 잘 되는 면도 있고 첫 직장에 비해서 높은 월급을 받는 면도 있어가지고 저도 그 점이 좋다고 생각했어요. 3교대 근무를 하니까는 이제 생활 패턴이 다 망가지게 되고 뭐냐 다른 부서와의 갈등, 환자의 갈등 그거를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. 보호자가 안 계시는 주치자분들을 상대할 때가 제일 힘들죠. 말이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어떤 진료를 할 때도 협조가 잘 안 되시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간호사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책임감, 그 체력, 전문 지식, 기술 이런 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명감 없이는 그 모든 거를 챙기기가 힘들지 않을까.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응급실이다 보니까 심폐소생술 환자가 오시는데 가슴 압박을 이제 30분은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와중에도 다른 검사를 할 때 환자를 계속해서 옮겨야 되거든요. 그런 경우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야 되니까 환자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움직이는 걸 선호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만큼 활동적인 직업이라서. 아, 저에게 간호사란 약간 아메리카노다. 씁쓸한데 자꾸 땡기는 게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간호는 서비스다. 치료 목적도 있지만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